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랭킷 휠 혹은 버튼홀 휠 스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완성된 형태는 보시면 이렇게 촘촘하게 했을 때는 이런 꽃 모양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이건 저희 기초반 수업 때 배우는 샘플인데 좀 넓게 성글게 하시면 자전거나 자동차 바퀴처럼 표현하실 수 있는 스티치입니다. 그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원을 모양을 제대로 그려주신 다음에 원 가운데 이렇게 점을 찍어줄게요. 그리고 스티치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그 가장자리, 가운데, 가장자리의 순서를 기억하시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원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시작점이 따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맞춰서 놔줍니다. 그다음 가장자리 다음에 제가 가운데라고 말씀드렸죠. 가운데. 이렇게. 그리고 다시 가장자리점. 이때 가장자리점은 똑같은 가장자리점으로 놔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점으로 놔주세요. 그리고 뭐 반시계 방향이든 시계 방향이든 원하는 방향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실을 이렇게 눕혀주세요. 그리고 다시 가운데 들어간 다음 가장자리 처음보다 살짝 간격을 두시고 놔줍니다. 이렇게 해서 실을 눌러줄게요. 이 작업을 반복을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실을 당기고 엄지로 이렇게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 가운데로 다시 들어간 다음 다시 아까 나왔던 간격만큼 똑같이 놔줍니다. 당겨주시고 엄지로 이렇게 눌러줄게요. 다시 가운데 가장자리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시면 되거든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반복 작업을 해줬고요. 끝은 이렇게 보시면 시작점으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한번더 하셔서 걸으셔도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냥 시작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뒤에 매듭을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